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대표격되는 사람이죠. 누가 봐도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자지만,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외식하는 자고 형식적인 자고 또 비판만 일삼는 자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또 이렇게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신선한 일이죠. 그런데 초청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함으로 정말 이 분위기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경건하기도 소문난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인이 불청객으로 들어와서 그냥 잠시 머문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앞에 그런 큰일을 벌리기 때문에 실로 경악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큰 어떤 그 옥합을 들고 왔는데, 옥합 안에는 물론 향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당당하게 저 예수님 앞에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뒤로 살짝 와서 눈물을 흘리다가 자기의 이런 헌신을 하게 됐는데, 그 잘 묘사된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뒤로 와서, 앞으로 설 수 없는, 조용히 뒤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물을 뒤에서 흘렸는데 예수님의 발에 떨어질 리는 없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다가 용기를 낸 겁니다. 용기를 내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죠. 그리고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샌들을 신고 계셨기 때문에 그 흙먼지가 가득한 그 더러운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졌겠습니까? 급한 마음에 여인은 자기의 긴 머리털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막 급하게 닦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 발이 닦여지자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거기다가 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악할 일입니다. 여인과 2m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사람이고, 또 이 죄인인 여인과는 말조차 속지 않고 비판했던 사람. 그런데 자기 집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아주 간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저가 정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가 알 것이고, 감히 죄인이 어디 들어와, 감히 죄인이 어디 내 몸을 손대하면서 호통을 칠 줄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이 뜬금없는 예화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갑자기 질문하시는 거죠. 예화를 하시면서 어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다. 요즘 말로 말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빚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것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50데나리온도 어마어마한 빚이죠. 있는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의 무게만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역시 같은 무게일 것입니다. 갚을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이 빚을 준 사람이 아, 갚지 않아도 돼 하고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그 기쁨은 동일할 것입니다. 동일한데 그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른 것이죠.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보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즉답을 하죠. 7장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예화로 들고 질문하셨다면 우리도 똑같은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 그거야. 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더 그분을 고맙다고 사랑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 너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은 이 죄 많은 여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차이점,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인의 차이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너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요, 누가 더 많은 빚을 졌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죄인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더 큰 죄를 탕감받았느냐, 용서받았느냐, 조금 진 죄 가진 사람이 용서함 받은 것이냐, 큰 죄를 진 사람이 용서함 받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누가 더 죄인이냐, 누가 더 많이 용서함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많은 것을 탕감받는 사람, 더 많은 죄를 졌던 사람이 용서함 받았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평범한 입장에서 이런 모든 스토리를 모르는 가운데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한 사람과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신문에도 막 나오고 이 지역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고 SNS에 그래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사형제도는 다 어디 갔어 막 비난받는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앞에 섰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죄인이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더 용서함 받았느냐 질문이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10중 8구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구별했습니다. 죄 짓는데 가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과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죄 짓는 일은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는 늘 성결 예식을 했으며 소득의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길거리 갈 때도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한 때에 금식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진 것이 없는가 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기도도 의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으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나,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주님의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짧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인가, 이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대로 이 두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또 그것을 아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또 드립니다. 죄가 많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죄가 깊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차고 넘쳤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크게 감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더 많이 졌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던 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나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나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큰 죄인이나 조그만 죄인이나 남들이 볼 때, 야 제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야 제가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제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어요, 아, 이렇게 너무너무 순결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사랑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산다면 여러분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죄인을 바라봤고 죄 많은 이 여인은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신앙생활은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구역 식구에 다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해요. 나만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항상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 그러면은 나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바라볼 때 자기 신앙생활에 정말 흠이 없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저 따위로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겠느냐 이거예요. 절에도 교인이냐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바리새인은 너무나 경건하고 너무나 흠이 없고 훌륭하거든. 그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평가를 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느냐, 나는 비교적 선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으로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하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말을 좀 막 나가자면 차라리 조금 더 죄를 지십시오. 평생 나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평생 주일 한 번 어기잖아, 나는 평생 11주 뛰어먹은 적이 없다, 이걸 얘기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실수 좀 하십시오. 주일도 좀 빼먹고 좀 11조도 한번 한두 번 떼어먹어보시고 죄도 한번 져보시고 한번 나는 술 안 먹어봤다, 오늘 저녁에 막걸리 한 잔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죄인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이것만 또 편집해갖고 원천교회 갔더니 이상하게 술 먹으라 그러고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상한 목사 떴다고 이단 아닌가 뭐 고발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적 나는 흠이 없어요. 비교적 칭찬을 들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띄어져갖고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느냐 죄인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성도님을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깨끗해요. 흠 없이 살았어요. 너무 순결해요.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요. 제가 그런 분만 모시고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이상하게 회개하라 그러면 너무 많이 울거든요. 성찬식 할 때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왜 우세요? 그럼 제가 죄인인데. 아유, 집사님이 죄이면 나는 사형이에요, 사형. 죄의식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갖는 겁니다. 항상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미안해야 정상한 거죠. 항상 미안해야 되는 거죠. 고마워야 되는 거죠. 항상 주고 또 주고 또 줬지만 미안해야 되는 거죠.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방문해 가서 피곤해 지쳐있고 공부하기에 지쳐있는 우리 수험생 자녀 보면 그렇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해준 거 다 해주고 다 베풀어줬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 아이인데도 미안하지 않아요? 왜? 이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볼 때 고마워야죠. 주님 바라볼 때 미안해야죠. 이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으로 계셨답니다. 이분이 부장집사님으로 계실 때 가끔씩 이렇게 또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러셨답니다. 요즘 부장집사님들도 뭐 가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처럼 하는 설교니까 장로님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죠. 예, 성경책 갖다 놓고 뭐 참고서 다 준비. 드디어 비장한 각오로 달달 외운 설교를 중고등학생들 앞에서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온 동네 사람이 아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긴 옷을 들어뜨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세리를 본 바리새인이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저 세리처럼 죄인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세리를 바라보니까 내가 더 감사하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더 죄인입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설교를 멋들어지게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데 너는 누구니? 그러시더라는 거죠. 둘 중에 너는 누구니?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뜨겁게 설교를 했는데 너는 누구니? 그런데 순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라고 주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여러분 누굽니까? 이 장로님은 바리새인은 자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도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세리처럼 죄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알고 지금까지 평생 주일 한 번 어긴 적 없고 누가 봐도 저 장로님처럼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인정받는 장로님이고 정말 열심히 봉사했고 부장으로 봉사하고 11조 소득의 일 11조 빠진 적이 없고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큰 예물들 드려왔고 정말 몸이 부셔져라고 교회를 내 집처럼 가꾼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세리는 아닌 것 같더래요. 바리새인인가? 그랬더니 바리새인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그렇게 막 남 비판하고 그런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설교 끝나고 집에 와서 고민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난 뭐지?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막 고민하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 얼마 전에 그 허은석 선교사님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냈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순교하신 분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이 장로님이 고백하는 순간 주일학교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팍 지나가는데 온갖 죄악들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바리새인인 줄 아닌 줄 알았는데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 막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심지어 목사님의 목회까지 보면서 그렇게 목회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충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자기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비판만 많이 상긴 거예요. 비판만. 그러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 통곡하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평생 누려지 못했던 죄사함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착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주일을 한번 어긴 적 없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금도 열심히 드렸는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했다고 주님이 지적하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합니까? 이런 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이제서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용서받는 자의 행복이구나 하는 주님 사랑, 정말 끈끈한 주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칫하면 이 본문을 우리는 우리가 늘 잘 생각하는 물질주의적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그 비싼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 사랑한 거구나. 이게 우리의 조금도 변하지 않는 물질주의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녀의 눈물을도 보지 않고 그녀가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것도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고 그 손에 든 향유에만 주목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47절까지만 우리가 끊어서 본다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만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일생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바리새인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이 이 여인이 지금 한 번 드린 이 옥합보다, 향유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은 살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살아왔어요. 이 여인은 한평생 죄를 짓다가 지금 한번 깨트렸을 뿐이에요. 물질로나 양으로나 시간으로나 바리새인이 훨씬 더 많은 걸 드렸습니다. 드린 것으로 치자면 바리새인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마땅했습니다. 물질 드린 걸로 평가한다면, 시간 드린 걸로 평가한다면. 그러나 주님은 그 드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드림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물질관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의 마음으로 보입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외식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드렸어요? 박하, 회향, 근처의 11조 어마어마한 것들을 드려왔는데 외식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저버렸도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드려라. 주님은 그렇게 둘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고 또 그 입맞춤도 하지 않고 또 그분을 극진히 영접하는 어떤 감람류를 붓는 그런 형식도 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없어서가 아닙니까? 그게 다 있어서요. 있어요. 물도 있고 입맞춤 할 수도 있고 감람류도 집에 넘치게 많았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유일한 재산인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냐,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질문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냥 싸구려 반지 하나 주면서 청혼하는 것, 그것이 거절의 이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있는 사람이 그런 반지를 준다면 모욕으로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활의 수준을 아십니다. 우리가 드림의 속에 그 배경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아주 남들이 볼 때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남들이 볼 때 저것도 뭐 드린 거라고 말할 정도로 초라한 것을 드려도 나의 눈물만 떨어뜨려도 주님은 그것을 바리새인이 평생 드렸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상대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그 드림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드린 모든 이 증거는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죄사함에 너무나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드린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제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해답을 여기서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또 나름대로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하고 또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내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헌금도 드려서 건축도 했고 뭐 이런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는가? 내가 이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림이 바리새인의 드림이었다면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집사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하면서 했다면 이거는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손끝에 재능을 드립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남의 비교평가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조금 드렸다고 나는 그거보다 조금 더 드렸다고 만족하거나 또 적게 드렸다고 불평하거나 슬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것을 내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렸더라면 주님은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의 드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구원받은 사람. 내가 어마어마한 거 드렸는데요, 저 주님 앞에 평생 주일 성수했는데요, 이거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고 드린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칭찬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사랑을 보셨고 그 사랑이 믿음으로 보셨고 그 믿음이 구원 얻는 증거라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드림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눈물만 드리는 분들이 있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 너무 은혜 감사한데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정말 비교적으로 볼 때 저 집사님처럼 많이 헌금 드리지 못하고 저 장로님처럼 많이 봉사하지도 못했지만 제가 주님의 은혜는 너무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향유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드린 모든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막 힘이 지나도록 드릴 때에 있어요. 제가 봐도 어떤 성도님 보니까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건축할 때도 보니까 참 가슴 아픈 헌금이 많았어요. 제가 사연을 많이 적어놨는데 저만 알고 있죠. 저분은 이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도저히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분도 있어요. 좀 다시 가져가라고. 절반만 드려도 된다고. 흥정 아닌 흥정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거 드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드린다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됐을 때 막을 자가 없어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건 바리새인이 드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유난히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목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드려봐봐야 바리새인의 헌금을 물질도 손해보고 주님도 기뻐하지 않는데 뭐하러 하냐 이거죠. 사랑하시면 하십시오. 사랑할 때 하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친한 목사님이 새신자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걸 또 별로 보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하여튼 새신자 자랑하면서 페이스북에다 딱 올려놨는데 좋아요를 누르려다가 절대 안 눌러줬어요. 아, 새신자인데 등록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교회 승합차도 많아요. 많은 승합차 중에 제일 낡은 차가 하나 딱 있는데 그거 보더니 마음이 상했다고 살짝 승합차 하나를 주문해 놓고 교회에서 가져가라 그러더라는 거죠. 누군지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자랑이라고 딱 올려놨는데 이제 염장 지르는 거죠 다른 목사들. 근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승합차 한 대 살 수도 있죠. 돈 있으면 살 수도 있고 필요하면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력이 충분하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칭찬 듣는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면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막 애쓰는 것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분은 아이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멀쩡한 가정주부에서 파출부를 나가는 분 얘기는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입니다. 막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애 학원 하나 더 보내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미련하다, 지 몸이나 돌보지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것들이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보일 때 내 눈이 복된 눈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전이는 집안이나 돌보지, 아이고 전이는 지나 먹고 살지, 주님 앞에 뭘 드린다고 저런. 아이들이 그런 믿음 없는 아이들이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용돈 달라면 용돈 안 주면서 교회다 십일조 바치는 거 보면 열이 바치는 거죠. 예? 열이 바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오해와 비판까지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눈이 열리니까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제가 평소에 체플을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뭐 웬만한 대학 많이 가서 체플을 인도했는데 체플을 인도하러 가면 보통 교목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애들이 자거나 졸아도 호통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와도 어떤 연사가 와도 얘네들은 잠자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애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 시간도 15분 딱 줍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별로 가고 싶지도 않은데 이번 주 수요일에 가신 예배는 다른 예배였습니다. 똑같은 신학 학생들이고 일반 학생들이고 대부분 기숙사 학생들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런 부흥의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처음에 이 예배도 채플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다 졸고 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목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정식 채플이 아닌 이 채플은 이제 수요일 예배는 채플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오고 싶은 사람만 드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1000명이 빠지더래요. 1000명이 500명 정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채플 시간 딱 30분, 40분이 아니라 1시간 반이다. 가려면 가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5, 600명이 나와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간 거예요. 예배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5, 6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50분 했어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래도 한 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는 애도 없어요. 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숙사 아이들인데 백석대만 모인 거 아니라 그 옆에 단국대 호소대 아들이 왔어요. 왜? 이 예배가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들이 자원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기도해도 얼마나 뜨겁고 제가 예뻐가지고 막 녹음도 해왔어요. 통성기도가요. 이건 절이 가라요. 우리 웬만한 기도원보다. 얼마나 기숙사생들이 외롭겠습니까? 고향 떠나서 집 떠나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미래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직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아픔 속에서 등록금 걱정하는 그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채플로 묶었더라면 옆에 애들 졸면 자기도 따라 졸았을 거예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교회에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예, 꼭 나와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서 그냥 억지로 예배에 앉아가지고 집사니까 와, 또 뭐 교육자니까, 또 뭐 내가 뭐 직분자니까,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또 뭐라 그럴 거니까 귀찮아서 나와준다까지 거 이런 마음 가지고 왔다면 서로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 여러분 자원해서 감격해서 저 문을 막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제발 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밀고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굉장히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려운 질문도 받을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의도하는 바를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만약에 직분으로 경건한 삶으로 많은 물질을 드린 순서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순서로 증거를 삼지 않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죄사함을 탕감받았다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함이 있는 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최선의 물질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가며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